자, 오늘 남원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잠시 후에 또 인사를 드리겠지만 저는 개그맨 최수영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덩달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식을 시작할 텐데요. 아마 이 분들 32명의 생애 가장 떨리고 중요한 날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가족분들도 오신 것 같고요. 또 여기 남원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오신 것 같은데 진짜 이 32명의 우리 후보가 오늘 가장 긴장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정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더욱더 또 이렇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제가 얼굴이 크네요. 네, 화면을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양배추라이를 오랜만에 듣네요. 네. 도시 남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제85회 전국 춘향선발대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영철입니다. 네,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애잔치 전국 춘향선발대회 이곳 서서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남원 광안루원에서 인사드립니다. 괜시리 제 마음이 다 설레는데요. 아나운서 가혜란입니다. 네, 가혜란 아나운서보다는 제 마음이 더 두근두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남원 그늘 안에서 춘향이를 기다리는 이몽룡의 마음이 아닐까. 네, 개그맨 조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네. 우리 조세호 씨가 이몽룡보다는 약간 방자 쪽에 가깝지 않나. 아,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또 초반부터 욕심이 좀 가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루만 이몽룡의 마음으로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글쎄 또 춘향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두 분이 다 춘향에게 예쁨을 받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까지 한데요. 아, 그런가요? 지금부터 전국 춘향 선발대회 이 춘향아 씨들의 매력을 차근차근 살펴본 후에 최고의 미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향 선발대회가 85년의 전통을 이용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미인대회잖아요. 그런 만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요. 천년을 이어온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꽃 피워라 천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춘향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32명의 후보 중에서 16명을 만나볼 텐데요.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이 16명이 준비한 춘향 후보들의 무대 꽃처럼 만나보시죠.
네, 정말 고생한 우리 춘향이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을 좀 떼시죠. 네, 아니 제가 뭐 이렇게 눈을 못 떼는 건 아니고요. 정렬을 좀 한 시간도 좀 드리고 네. 겸사겸사. 얼마나 긴장되고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다.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막 보고 났는데요. 이분들이 과연 춘향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 때문에 10박 11일 동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비 춘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분들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놀라시긴 좀 이른 게요. 이분들이 그동안 춘향의 소양과 자질을 차곡차곡 배워오신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가까이서 이분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네, 지금 네.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전체적인 무대만 보시고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32명 중에서 좀 전에 봄꽃처럼 화사한 무대를 선사했던 16분을 우선 한 분 한 분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 후보 1번 배지원. 어릴 때부터 배워온 한국 무용 솜씨가 뛰어난 후보입니다. 엔도핀 같은 밝은 에너지가 매력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상금을 타면 어머니를 위해 보약을 지어주겠다는 효녀와 같습니다. 수줍음 속에 숨겨진 당당함. 우아한 자태를 지닌 춘향 후보 1번 배지원입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요즘 아직 피지 못한 꽃이 있습니다. 바로 배지원이라는 꽃인데요. 여러분의 사랑을 머금고 오늘은 꼭 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춘향 후보 1번 전지인. 눈웃음이 매력적인 후보입니다. K-POP의 판소리 춘향가를 접목시켜 세계에 알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졌는데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줄 때라고 합니다. 사일다처럼 달달하면서도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춘향 후보 2번 전지인입니다. 저는 춘향인데요.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설렘을 선물하고 싶은데요. 탄산수 같은 매력을 지닌 새로운 춘향의 탄생 지켜봐 주세요. 자, 춘향 후보 3번 박서휘. 로스앤젤레스 과학탐구대회에서 대표로 수상을 받을 만큼 지성과 미모를 두루 갖춘 후보입니다. 100m를 14초에 주파할 만큼 운동 능력도 상당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하네요. 싹 트네 싹 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사랑의 꽃을 피우는 춘향 후보 3번 박서휘입니다. 춘향은 서울에 능했다고 하죠. 저는 5개국어에 능통한데요. 다양한 언어로 남어를 알리는 세계적인 춘향이 되겠습니다. K-POP 열풍에 이어 K-춘향 열풍을 불러일으킬 박서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춘향 후보 4번 정민혜. 7살 때부터 해온 서예 실력이 뛰어난 춘향 후보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서울 운현궁에서 열린 어린이 과거제에서 장원급제를 한 경험도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난 구주. 사군자의 얼굴을 지닌 춘향 후보 4번 정민혜입니다. 불실번 한철골, 쟁등매화 박비안.
찬찬한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 코끝에 치르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없다. 지조와 정절로 지켜낸 춘향의 매화 향기처럼 오늘 저만의 향기로 여러분을 매료시키겠습니다. 춘향 후보 5번 이아름. 승무원이 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춘향을 홍보하겠다는 아가씨입니다. 한국 무용 실력 또한 출중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봄날 햇살처럼 기분 좋은 미소를 가진 춘향 후보 이아름입니다. 끼와 재주로 남원의 아름다운 꽃이네요. 오늘 이 무대를 가득 수놓고 싶은데요. 오늘 밤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춘향 후보 5번 이아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춘향 후보 6번 김빛날 윤미. 클래시의 고장, 독일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바이올린 실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 덕에 중국 배우 탕웨이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하네요. 그 옛날 춘향에게 가야금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저의 바이올린 연주로 세계 속의 K-클래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뿌리내리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날 춘향 후보 6번 김빛날 윤미입니다. 이어서 춘향 후보 7번 조이정. 대회에 참가하기 전 이몽룡과 장거리 연애를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죠. 꾸준히 가야금과 한국무용을 배우는 등 해외에서도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놓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중가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춘향 후보 7번 조이정입니다.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인스턴트 사랑이 많은 요즘, 저는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그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는 사랑 그림 지켜봐 주세요. 춘향 후보 8번 이진. 부모님의 고향인 남원에서 춘향에 대한 꿈을 키워온 후보입니다. 세계에 한국의 미를 알리는 실력파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춘향을 악기에 비유하면 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냘프면서도 굳센, 흥겨우면서도 애절한 모습 때문인데요. 그 해금에 반하고 남원에 한 번 더 반한 춘향 후보 8번 이진입니다. 부모님의 고향 남원에서 진정한 춘향이 되어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춘향 후보 9번 장민주. 광주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만큼 단편영화 주인공으로도 맹활약하고 있다고 하죠.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 당찬 성격의 아가씨입니다. 베풀짱 공손알민 진주주. 타인에게 베풀고 공손하며 진주같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춘향 후보 9번 장민주입니다. 저는 조개 속에 숨겨진 진주처럼 강인함 속에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단단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진 저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초대합니다. 춘향 후보 10번 서한솔.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 장기로 난타를 꼽았는데요. 예선 때부터 수준급의 난타 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후보입니다. 반딧불은 오직 한 사랑을 기다리며 빛을 낸다고 합니다. 오늘 저도 오직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며 남원을 빛내는 반딧불이 되겠습니다. 남원의 반딧불, 춘향 후보 10번 서한솔입니다. 오늘 제가 보내는 사랑의 빛을 꼭 받아주세요.
매사에 긍정적이어서 스스로를 긍정의 여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랑받는 국민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네요. 춘향이 몽룡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무대 위에 있는 순간이 가장 설레고 행복한 춘향 후보 12번 홍은지입니다. 5월의 하늘처럼 깨끗하고 싱그러운 미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며시 스며들겠습니다. 오늘 저를 지켜봐주세요. 춘향 후보 13번 이승은. 고등학교 때부터 춘향 선발 대회를 준비해왔다고 하죠. 입상을 한다면 춘향의 아름다움을 캐릭터화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향의 끈기, 굳건함, 도전정신을 닮은 춘향 후보 13번 이승은입니다. 저는 마케터가 되어 춘향과 남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실천형 춘향이 되겠습니다. 저의 청아한 눈빛을 주목해주세요. 춘향 후보 14번 최선정. 서양악기 피아노, 우리나라 악기 가야금 두 가지 모두에 자신 있는 후보입니다. 작은 목소리를 대변할 줄 아는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14번 최선정입니다. 제가 왜 미소에 사랑이 담겼다고 표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웃을 때 사랑니가 보일 만큼 환하게 웃는데요. 미소 속에 담긴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춘향 후보 15번 김규리. 실용무용은 물론 사회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후보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식구는 아니라 유머감각도 뛰어나서 어디서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춘향 후보 15번 김규리입니다. 저는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함. 사랑에 있어서는 순정파인 여인 춘향을 많이 닮았는데요. 제가 21세기 성춘향이 되어 춘향의 정신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춘향 후보 15번. 오늘 저의 매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노릇노릇하게 익혀드리겠습니다. 춘향 후보 16번 이현지. 고등학생 때 봉사활동을 하다 배운 수화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노력파로 순간순간에 대처하는 순발력 또한 좋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심하면서도 꾸밈없는 모습이 춘향과 닮은 춘향 후보 16번 이현지 감사드립니다. 춘향이 이몽룡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32명의 춘향 후보들 가운데 16명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쩜 이렇게 해맑게 웃으세요? 아, 제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마음껏 웃고 싶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볼 때마다 아,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오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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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떨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 춘향 후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두 분은 물론이고요, 여기 계신 남원 방할로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다 설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설레고 또 떨리는 것은 32명의 후보가 아닐까 합니다. 이 32명의 후보들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동안 10박 11일 동안 다양한 합숙 과정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춘향 후보들의 당찬 도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큰 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압수할 수 있도록. 춘향 후보들의 합숙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니까요. 아유, 춘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열심히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만 이쁘고 마음씨만 고우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1세기형 춘향이는 정말 갖춰야 할 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고 있자니 정말 세상 일 무엇 하나 쉬운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미소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참 더욱 값진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춘향 후보들 합숙 기간에 오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또 다른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춘향 후보들의 무대 나비처럼입니다.
노력했는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시죠? 몇 분만 보셨나봐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이렇게 군무를 맞춘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분 굉장히 역시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두 분뿐만 아니라 지금 광활로원에 계신 객석에 계신 분들도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충성에 반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광활로원의 등불이 되어준 춘향 후보들 저희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 한 명 호명이 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춘향 후보 17번 정유나.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판소리 실력이 상당하나 같습니다. 쑥스러움이 많은 성격이지만 해야 할 때는 확실히 하는 반전 매력으로 발레와 요가를 통해 습득한 유연함이 돋보이는 준비된 춘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제 이름에는 정이 담겨있는데요. 여러분을 가리키는 유, 그리고 나. 끼 많은 춘향 후보 17번 정유나입니다.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춘향 후보 18번 주향설. 중국 영변에서 온 후보입니다. 춘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그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눈웃음이 매력적인 후보입니다. 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18号春香我的名字叫朱香雪 작은 고추가 너무 맵다고 하지요. 키는 조금 작지만 매력은 무한한 춘향 후보 18번 주향설입니다. 저를 꼭 기억해주세요. 춘향 후보 19번 송서현.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을 만큼 항공부용 솜씨가 출중한 후보입니다. 짙은 눈썹이 매력적인 아가씨로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항공부용을 통해 우리 것의 소중함을 지켜나가고 있는 춘향 후보 19번 송서현입니다. 소나무처럼 강인한 절개를 가진 춘향. 저 또한 춘향처럼 남원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춘향 후보 20번 최명지. 합숙 기간 동안 85기 기장을 맡은 후보입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성악 실력이 상당한 후보인데요. 장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가 꿈이라고 합니다. 1편 단심 남원. 이도령을 향한 춘향의 절개와 지조를 그대로 본받아 남원을 온 힘을 다해 내조하겠습니다. 이 약속 꼭 기억해 주세요. 춘향 후보 21번 주진영. 가야금 연주, 바이올린, 특공무술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보이는 후보로 평소에 한복이 잘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하죠. 오늘도 참 좋습니다. 가야금은 단단한 밤나무와 부드러운 오동나무로 아름다운 울림을 찾는다지요. 꼿꼿한 지조와 절개 위에 부드러운 미소로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춘향 후보 21번 주진영입니다. 오늘 밤 새로운 춘향의 탄생을 기대해 주세요. 춘향 후보 22번 이유정, 멀리 캐나다에서 온 후보입니다. 학업은 물론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죠. 700만 해외 동포로 대표해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리겠다는 당찬 아가씨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꿈을 꾸기보단 꿈을 이루는 춘향 후보 22번 이유정입니다. 남원의 춘향과 몽룡이 사랑을 꿈꿨듯 저는 한국의 멋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계 속에 알리며 여러분과의 사랑을 꽃피우겠습니다. 춘향 후보 23번 노미진. 각종 무용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만큼 한국 무용과 발레 실력이 출중한 후보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고만은 뚝심 있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은한 꽃처럼 여러분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춘향 후보 23번 노미진입니다. 봄꽃 같은 미소를 머금며 여러분과 한 발 나가고 싶습니다. 한국 무용으로 다져며 품위와 맥시를 갖춘 준비된 춘향, 저를 기억해 주세요. 춘향 후보 24번 홍현선. 방황하는 20살 또래 친구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출전했다고 합니다. 미술학도답게 피카소를 존경한다는 당찬 후보입니다. 저에게 그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젠 그 재주를 살려 광안로원이라는 도화지에 가장 춘향다운 춘향을 그려나갈 차례인데요. 해산 웃음, 재치있는 입담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나갈 춘향 후보 24번 홍현선입니다. 춘향 후보 25번 이주은. 감수성이 풍부한 후보로 몸으로 표현하는 일은 어떤 것이든 자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공하고 있는 발레뿐만 아니라 한국 무용도 섭렵을 해서 훌륭한 무용인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우부하고 우아한 백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춘향 후보 25번 이주은입니다. 백조는 마지막 순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요. 저는 지금 이 무대 위에서 한 마리의 백조가 되어 여러분을 향해 훨훨 날아가겠습니다. 춘향 후보 26번 최지연. 웃을 때 반달 모양이 되는 눈이 매력적인 후보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부채춤이 특기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고운 심성의 아가씨입니다.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춘향과 몽룡이 사랑을 그린 이곳에서 여러분께 꽃처럼 아름다운 만남을 청하러 왔습니다. 춘향 후보 26번 최지연. 매력적인 반달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춘향 후보 27번 고소영입니다.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읽어주시던 춘향전을 들으며
지조 있고 우아한 춘향을 늘 꿈꿔왔습니다. 이젠 진정한 춘향이 되어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몽룡이 춘향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많이 지켜봐주세요. 춘향 후보 28번 조은희. 흔쾌와 뛰어난 춤 실력이 매력적인 후보입니다. 상금을 타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연기 실력도 뛰어난 후보입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전정신 하나로 이곳 남원으로 오게 된 춘향 후보 28번 조은희입니다. 오늘 밤 이 광안루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겠습니다. 춘향 후보 29번 김혜정. 한복이 잘 어울린다는 칭찬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두고 춘향이 환생한 것과 닮았다고 표현했는데요. 전공을 살려서 춘향전을 번역해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군자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춘향의 참된 사랑을 거울로 삼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따뜻한 미소, 지혜로움으로 참된 사랑을 하고 싶은 춘향 후보 29번 김혜정입니다. 춘향 후보 30번 송민지.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후보로 2014 세계 인권도시 포럼 서포터즈 우수 활동가로도 활약했다고 합니다. 장래의 승무원이 돼 하늘에서도 활약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행복을 전하는 춘향 후보 30번 송민지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데요. 긍정적인 에너지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춘향이 되겠습니다. 춘향 후보 31번 김민주. 흔쾌히 어울리는 시원시원한 팔다리가 매력적인 후보입니다. 대회에 출전하기까지 언니의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춘향진 출신 배우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네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유. 우유처럼 맑고 순수한 춘향 후보 31번 김민주입니다.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는 우유처럼 한색조 같은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춘향 후보 32번 한지윤. 이미 국내 메이크업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당찬 후보입니다. 멋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 춘향에 도전했다는데요. 만약 2차 본선에 진출한다면 직접 한복의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하네요. 진정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시나요? 마지막을 꼭 피울 춘향 후보 32번 한지윤입니다. 사슴과 같은 눈망울 쭉 뻗은 팔다리.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 우리나라의 미와 남원의 춘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후보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정말 뭐 키와 재능 그리고 뭐 고운 마음씨까지 정말 두루두루 갖춘 우리 후보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대회가 정말 떨리고 어려울 텐데 이 자리에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나이 때 그런 생각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저는요 만약에 네. 가이란 아나운서가 저 나이 때 용기를 내서 네. 이런 대회에 도전했다면 KBS에 춘향 출신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을까. 용기를 좀 일찍 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 후배님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아, 선배님 고맙습니다. 아,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가야 꼭 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춘향 선발대회에 나왔다면 그 당시라면 제가 봤을 때 네.
춘향 진이 되지 않았을까. 네. 정말 예비 후보들 앞에서, 춘향 후보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부끄럽기는 한데. 네, 조세호 씨가 네. 지금 눈을 못 채고 있어요, 옆에서. 네, 기분은 참 좋네요. 두 남자가 이렇게 저만 바라봐 주니까요. 하지만 네. 이번에 무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니라 이 32명의 후보들이 모두 함께 준비한 훌륭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2명의 후보가 함께 만들어가는 나빌레라 무대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후보들이 많이 실은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하지 않고 본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화합하며 만든 무대라서 그런지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네, 어떤 후보에게 춘향진의 영예가 돌아갈지 좀처럼 갈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어려워 보이세요 지금. 네, 지금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춘향 후보들의 아름다움과 재주를 냉정하게 심사해 주실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심사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KBS 드라마 상어와 비밀 직장의 신 등을 기획하신 KBS 드라마 제작국 책임 프로듀서 황의경님이십니다. 네, 국내 인상학 박사 1호인 원광 디지털대학교 얼굴 경영학과 교수 주선인 님입니다. 2015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자 드럼 연주가이신 박재천 님이십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이자 소리꾼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국악인 박애리 님이십니다. 네, 로맨스와 공포 등 장르를 넘나드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영화 오감도와 선물, 패션왕의 감독 오기환 님 함께 하셨습니다. 월간 레이드 경향의 편집장이신 신경인 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KBS 드라마 올드미스터 이어리를 연출하신 KBS 예능국 PD 이상용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7분의 심사위원께서 제85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심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 규정도 저희가 말씀드려야겠죠? 네, 제85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 그리고 최종 심사로 나뉘는데요. 1차 심사에서는 용모와 맵시, 예능, 교양 부문의 평가를 통해서 모두 12명의 후보를 선발합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차 선발된 12명의 후보는 2차 심사에서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 6명의 후보로 다시 또 추려지게 됩니다. 이 6명의 후보는 최종 심사를 거쳐 진선미 정숙현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자, 매번 심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우리 후보들이 가장 좀 많이 떨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진작에 내려와서 네. 좀 함께 합숙을 하면서 좀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합숙부터요? 네, 그러니까 합숙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합숙을 하면서 파이팅 넣어주고 기운 네. 내시라고 이렇게 해서 네. 전달해드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네요. 지나치게 사심이 느껴지는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심이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 네. 저도 이 어떻게 생활했을지 궁금하기는 해요. 합숙생활 동안. 근데 과연 이 춘향 후보들은 합숙 기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지, 끼니는 잘 챙겨 먹었는지, 어떻게 비누는 안 떨어졌는지, 치약 칫솔은 잘 쓰는지, 정말 제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네. 제 생각에 우리 형철 씨가 먼저 좀 끼니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볼 때 두 분 정면을 보셔야겠어요. 아, 그럴까요? 표정 보이시죠?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라는 표정으로 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올 정도면 얼마나 당차고 꿈도 크고 포부도 크고 야무진 후보들이겠습니까? 두 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춘향 후보들이 합숙을 하면서 직접 셀프 카메라를 촬영을 했습니다.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걱정 그만하시고 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영상은 꼭꼭 숨겨놨다가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언제 보실 수 있죠? 네. 다음 주 목요일이죠. 5월 28일 KBS ETV를 통해서 오후 2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그때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시간 꼭 챙겨서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보셨다고 다 보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근데 그 장면을 보신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뻤어요. 사진들이. 네. 이제 궁금증 풀리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또 괜찮았다면, 아, 제가 진작에 내려와서 이분들 셀프카메라 찍을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찍었으면 어땠을까. 아,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같이 합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찍어주고라도 오고 싶었다. 네.
아유. 정말 자꾸 욕심이 많아지네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 춘향 후보들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합숙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밝게 웃으면서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이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춘향 후보들입니다. 춘향이 자고로 어떤 사람입니까? 16세 나이에 꿋꿋하게 지조와 절개를 지켜낸 여인이잖아요. 그 춘향을 본받고자 하는 후보들인 만큼 당찬 모습, 당연한 모습인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KBS 전주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서 오늘 광안루원에 오신 많은 분들께 맑고 고운 우리 동요를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네. 부채를 앞에 갖다 놓고 또 그렇습니다. 다른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여러분 무대를 박수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KBS 전주 어린이 합창단의 정말 신나는 무대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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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한참 딱 저 좋아할 나이의 친구들이거든요. 사실은 좋아할 나이가 사실 몇 살인가요? 그런가요? 아, 제가 자꾸 욕심이 많아지네요. 전 국민이 좋아하세요. 야. 여러분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세호 씨 인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사진 세례 엄청 많이 받으셨죠? 네, 그런 얘기 자꾸 하실 때마다 네. 네. 악성 댓글을 하나씩 달리기 때문에 네, 더 네. 겸손하게 조세호 씨의 인기는 모두가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다시 춘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요? 네,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춘향을 생각해보다가 과연 21세기의 춘향이라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옛날 여인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해서 춘향다운 것일까? 이건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도 네. 이 시대가 변하면 그 변화에 발맞춰서 시대의 여인상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21세기의 춘향이라면 이 생각이나 행동부터 조금 달라야 할 것 같고요. 좀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 옛 춘향의 그 단아함과 21세기 여인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네.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조세호 씨는 그냥 여성분을 빨리 만나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래서 뭐 저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도 미래를 함께할 우리 네. 춘향이 후보분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 더욱더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우리 춘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도 좀 필요하겠지만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을 위해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조세호 씨의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분들이. 네,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자꾸 이상형을 말씀하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춘향을 보자면요. 아무래도 끼와 열정을 갖춘 당찬 춘향이 딱 맞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에는 춘향 후보들이 이 춘향의 열정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춘향 후보들의 그 무대, 특별한 무대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자, 이번에는 어떤 팀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정말 기대가 되죠. 마치 EXID가 정말 다녀간 것처럼. 아, 그럼요. 네, 완벽하게 EXID 안무를 또 네. 우리 후보분들께서 함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무대는 소녀들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 무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무대에도 정말 무료회 같은 박수로 우리 미스 A, 에이핑크, EXID, 소녀시대를 섭렵했던 우리 예비 춘향 후보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군무를 준비했는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소녀시대, EXID, 에이핑크, 미스테이, 뭐 시스타의 무대까지 완벽하게 우리 후보분들께서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그런데요,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저희가 네. 한복 입고 만나던 그분은 정말 맞습니까?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한복 입고 단아하게 인사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런 반전 매력을 저에게 선보여 주셨네요. 네. 네, 정말 반전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형철 씨랑 저랑은 한참을 제가 넛을 입고 눈을 맞습니다. 못 떼시더라고요. 네. 형철 씨는 지금도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어요. 아, 입에 지금 침을 바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저희 보는 동안에 조세호 씨가 네. 가에란 아나운서 이렇게 밀치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가에란 아나운서 때문에 부르질 않아가지고 네. 네. 죄송하지만 좀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네. 일찍 비켜드렸어야 하는데 두 네. 남자분의 네.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챈 것 같아서 네. 송구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네. 앞으로도 남아있는 아주 기대할 만한 공연과 볼거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분들이 10박 11일 동안 준비한 게 아주 많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무대가 정말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잠시 이 열기를 식히고 가는 의미로 10박 11일간 함께 울고 웃었던 동료 춘향에게 주는 상이죠. 우정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우정상은요. 32명의 후보들이 심사와 관계없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은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정상 시상에는 전년도 춘향진 임하늘양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년도 춘향진 임하늘양입니다. 네, 루크버스로 마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85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우정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정상 춘향 후보 20번 최명지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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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에게 수여됩니다. 자, 해외 동부수상 시상은 춘향 문화소녀의 최학구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해외 동포상 춘향 후보 7번 조이정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제85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나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아무래도 댄스 시간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2부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2부에서는 더욱 치열하고 손을 땀해지게 하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연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12명의 후보와 최종 6명의 후보를 가리는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1부 끝 공연으로 가수 김보경 씨의 노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